안녕하세요. 저는 코랩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나주영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코랩을 사용하기 위해 구글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해당 발표 자료는 아래 기초소를 통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째로 먼저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한 CNN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이미지 분류를 쉽게 할수 있는 전이 학습과 파인튜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코랩을 이용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에서 NN인 뉴럴 네트워크는 머신러닝의 시초가 되는 신경망 구조로 인간의 신경망 원리와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학습하는 과정을 컴퓨터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풋으로 어떤 값들이 주어지고 적절한 웨이트 값을 곱한 총합을 액티베이션 함수에 넣어 최종 출력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결국 머신러닝은 이 웨이트 값을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는 두개 이상의 연립층을 가지는 신경망입니다. 머신러닝을 GPU를 통해 할수 있게 되면서 많은 히든 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복잡한 데이터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해진 결과, 훈련을 진행하는 데이터셋에서만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테스트를 하는 데이터셋에는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오버피팅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NN은 컨볼루션이라는 전처리 작업이 들어가는 뉴럴 네트워크로 1차원의 인풋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을 하려고 하면 고차원의 이미지 데이터를 1차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이미지의 공간 정보가 소실됩니다. 하지만 컨볼루션은 특정 크기의 필터를 통해 해당 크기에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정보를 소실하지 않고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에서 특징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지 분류 모델에서는 이 CNN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Pre-trained running, 즉 전이 학습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다른 작업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많은 양의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는 웨이트 값들을 가진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의 종류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많은 양의 고양이 이미지로 모델을 학습시켜 놓습니다. 이후 강아지의 종류를 분류하는 모델을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고양이를 분류할 때 만들어 놓은 학습된 모델로 강아지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져 매우 효율적입니다. 사전에 학습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이미지 데이터의 학습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전 학습 때 사용했던 데이터셋과 다른 형태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잘땐 이미 학습되어 있는 웨이트 값들이 다른 형태의 이미지의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 장에서 얘기할 파인튜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인튜닝은 사전 학습된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양이는 잘 분류하지만 강아지의 특징은 잘 추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강아지의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도록 모델을 조금씩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사전 학습을 할때 사용한 데이터셋과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셋의 유사도와 데이터셋의 크기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 레이어를 파인튜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셋의 크기는 작지만
유사한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를 학습시키면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fully connected 레이어만 학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고 유사도도 적을 경우 새로운 CNN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전위 학습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유사도가 적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를 파인튜닝해서 학습시키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징을 잘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구글 콜앱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이미지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고 학습시키고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콜앱이란 클라우드 환경의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의 사용이 중요한데 구글 콜앱은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터의 CPU와 램, GPU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컴퓨터 성능과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실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코드를 통해 자신의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셋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훈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구글 콜앱의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파일을 올려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런타임이 해제되면 해당 파일도 삭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을 하기 전에 먼저 학습에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해 줘야 합니다. 제일 먼저 numpy는 벡터 및 행렬 연산에 있어 편의성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로 본 실습에서는 밑에 있는 meta 플롯 라이브러리와 함께 이미지를 보여줄 때 사용합니다. 톨치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딥러닝 도구입니다. 톨치.nn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모듈이고, 오팀은 옵티마이저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유틸스.데이터를 통해 미리 준비된 데이터셋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셋을 쉽게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톨치 비전은 컴퓨터 비전을 위한 모듈로 트랜스폼스를 통해 이미지를 전처리할 수 있고 데이터셋을 통해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고 모델스를 통해 내장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학습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toTensor 함수로 이미지를 텐서 형태로 바꿔줘야 합니다. 주석 처리된 함수들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데 필요한 함수들로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의 크기에 비해 훈련 데이터의 양이 적을 때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를 수직, 수평으로 돌리거나 컬러 값을 조정해서 훈련 데이터의 양을 늘리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노멀라이즈는 이미지 정규화로 안에 들어 저기 보이는 0. 몇몇몇 숫자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낸다는 수치입니다. 데이터셋은 Torch Vision 데이터셋에 내장되어 있는 CIAFR10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해당 데이터셋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더를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배치 사이즈는 학습을 진행할 때 몇 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로스를 업데이트할지에 대한 값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전처리한 이후 해당 이미지를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셋은 비행기, 자동차, 새, 고양이, 사슴, 개, 개구리, 말, 배, 트럭
이렇게 10개의 사물 및 동물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옆에서 볼수 있듯 5만 개의 트레인 데이터와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미 개발된 여러 모델 중 ResNet 50 모델을 이용할 것입니다. 해당 모델은 모델의 깊이가 깊어질 때 발생하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레지듀얼 블럭을 통해 해결한 모델입니다. 모델 시점 레지넷 50 프리트레인드 2를 통해 이미 학습된 모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린트넷으로 모델의 구조를 볼 수 있고 해당 모델의 마지막 레이어가 2048개의 인풋 값들을 받아 1000개의 아웃풋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이 1000개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인데, 우리의 데이터셋은 총 10종류의 이미지를 분류해야 하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레이어를 2048개의 인풋을 받아 10개의 아웃풋을 내는 것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를 설정해야 합니다. 모델이 예상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로스라고 하는데, 이 로스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지 정하는 것이 크리테리언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어떤 방식으로 로스를 줄여나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SGD는 전체 입력 데이터로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얘기했던 배치 사이즈만큼씩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 속도를 개선했고 메모리의 사용량도 줄였습니다. 이때 모멘텀, 즉 관성을 이용하여 SGD의 높은 편차를 줄이고 수렴을 부드럽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테리아는 이미지를 분류할 때 많이 쓰이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epoch은 전체 훈련 데이터셋을 몇 번 학습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숫자입니다. train loader를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input 이미지와 라벨을 얻을 수 있습니다. optimizer.0grad를 통해 한 배치 사이즈마다 그레디언트를 초기화시켜 주고 우리의 모델에 인풋을 넣은 결과를 아웃풋에 저장하여 로스 펑션인 크리테리언에 예측한 아웃풋과 정답인 라벨을 넣어 오차인 로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loss.backworld를 통해 backpropagation을 할 수 있게 하고 optimizer.steps를 통해 옵티마이저로 각 파라메터를 업데이트해 줄수 있습니다. 러닝 로스에 현재 로스를 더해 주어 현재 로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배치 동안의 러닝 로스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프린트로 찍어주고 러닝 로스를 초기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CC 체크 함수를 통해 한 에폭이 끝나면 테스트 데이터셋을 예측한 정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훈련을 할 때는 에폭이 진행됨을 따라 모델의 정확도와 이 로스를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델을 훈련했다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을 예측한 정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torch.max 함수를 이용하여 모델이 예측한 라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실제 라벨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것의 개수를 구해 최종 정확도를 측정합니다. 해당 코드를 전부 돌린 결과가 오른쪽과 같이 보이는데 총 33에폭 정도를 돌린 결과 82%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을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위의 코드는 모델의 웨이트 값만 저장하는 코드로 파일의 용량이 작지만 다시 불러올 때
모델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밑에 코드는 모델 전체를 저장해서 용량은 크지만 다시 불러올 때 모델의 구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